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드디어 베렌컵 2차전의 날이 밝았네요. 와. 오늘 또 지난번에 굉장히 심심했던 제 차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스폰서들에 대한 예의. 그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발라놓고 나니까 진짜 좀 경기차 같잖아요. 이제 좀 달리는 차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중계 때 많이 잡아주겠지. 아, 지난번에 중계도 하나도 안 잡아주고, 지난번에 결과 때문에 저희 슈퍼스트릿이 1위, 2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지난번보다 못하면 안 되고 더 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래저래 약간 세팅 바꾼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 고민해 본 것도 있으니까 그거 잘 수정해서 타봐야죠. 최민 선수 한번 주유 폼 좀 봅시다. 드립캔을 들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선수로서 자세가 안 됐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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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기에 받쳐야 돼. 안 되겠네 이거. 아, 안 나와. 나중에 그건 봐. 야, 내가 숙련된 조교의 자세를 보여줄게. 뭔가 놓치면 딱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야지 자세가 딱 받치고 스포크에 다리 올 스포크에 발 올리고 무릎으로 딱 받치고 딱 저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테스트 음성 테스트 잘 들림. 오케이. 에어컨 미리 잘 끄고. 알았어 알았어 잘 끌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1라운드 2차전 때 멍청하게 에어컨을 켜고 들어가서 세상에. 소리 들었어요. 차에 에어컨 켜져 있었어. 왜 랩타임이 안 나오지 하다가 개 망했는데 해밀턴도 실수하더만 브레이크 바이어스 잘못 눌러가지고. 지난번 1차전 때랑은 다르게 이번에 기회가 한번 줄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 때는 1, 2, 3차 주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1, 2차 주행만 해서 합산해서 최종 라운드 결과가 나게 됩니다. 저번에는 2차 주행을 망쳤는데도 그래도 나름 이제 2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망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네요. 가자! 그 차들 다 진입했어? 저기 피트 대기줄에 남아있어? 대기줄에? 네, 대기줄엔 이제 없어. 없어? 오케이. 어택 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웜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계측기를 통과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계측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바로 가자. 250번의 선수네요. 250번의 선수는 송건 선수죠. 네, 송건 선수가 가장 먼저 계측이 시작이 됩니다. 좋아 보이네요. 이제 스티브 킹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가 막힌 날씨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지나가면서 옆에 연석 쪽에 볼라드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 위험한 물체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 이제 중간중간에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좀 그 부분이 좀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쌍다님께서 뭐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인다. 이렇게. 네. 잘 타고 있거든? 그대로만 타면 돼. 컬처맨이 오셔서 기가 막힌 또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차량이 저 차량 왜 비켜주는 거예요? 라고
베스트랩을 만드는 것도 선수의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숫자로서 선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250번의 손건 선수가 1분 57초 881 네. 일단 첫 번째 기록이 나왔고 57초 881 온도가 올라가니까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1등이고 2등하고는 0.8초 차이. 일단은 랩타임이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더 타봐야 의미 없고 일찍 피트 들어가서 좀 쿨링을 한 다음에 다시 다음 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도 잘 타고 괜찮은데? 아까 근데 아바떼랑 좀 겹치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루스가 있었어. 무작정 달리느라 타이어랑 수온, 유온 올리는 것보다 한번 빡 찍고 들어서 충분히 식혀주고 다시 나가서 다시 빡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빡빡빡. 남은 시간 3분. 20초 남았는데 두 번은 못하겠지? 못 들어. 지금 더 도는 게 의미가 없어. 지금 순위 한번 쫙 말해줘. 일단 아까하고 변동은 없고. 1등 고생했어. 1등! 1차 주행 1등! 연습 1위. 느낌이 좋네. 2라운드 2일차 날이 밝았는데요. 어제는 진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타다보면은 프론트 타이어가 그냥 그립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멘붕을 하셨고 어제 그런 것 때문인지 다른 클래스는 사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떨까 했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문제는 좀 이따부터 소나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변수인데 어제의 느낌 그리고 오늘 웜업 주행의 느낌으로 계속 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웻 주행에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골치가 아프네요. 지금 타이어도 어제 주행하고 오늘 웜업 주행 들어갔다 나왔는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 약간 지금 배랩 컨디션의 타이어는 아닌데 이제 와서 도리까지 하기도 애매하니까 일단은 그냥 좀 이따가 2차 주행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컵에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차를 타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조금 기대되네요. 잠시 후에 같이 보시도록 하죠. 드디어 물어봤다. 인터뷰 땄어. 같이 사진 찍고 진짜로 리어 휠 드라이브 레이스카 만들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스문앤 레이터를 써요. 가자! 와 진짜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사장을 만날 줄 몰랐는데 또 만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질문 답변도 해주시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전에 우려했던 대로 지금 이제 경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야, 이 천둥 소리가 바로 비가 온다는 그런 신호였네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맑았거든요. 그래서 예보가 틀릴까 하다가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57초 2699. 순위는? 1위. 윤민씨하고 0.009초 차이야. 윤민씨하고 0.009초 차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주행 결과 합쳐서 손건, 최윤민, 윤혜석 선수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합산이 된 겁니다. 손건 선수가 결국 포인트 합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네요. 네. 아까 들어올 때도 이제 손을 쫙 밖으로 뻗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고.